뼈와 척추에 대한 만 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청 만척의 진행을 맡고 있는 우영아 전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10가지 받아봤습니다. 뭐 외래나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늘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구성해봤으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10가지 하나씩. 일단은 정의에 대한 내용, 협착증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팩터, 어떤 요인으로 협착증이 생기는지,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씩 준비해왔습니다. 협착증의 정의와 증상. 보통 협착증은 어떤 병인가요? 왜 생기는지 많이 여쭤보시죠. 그래서 협착증은 제가 뭐 수도파이프 관이 막혔다, 고속도로 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정의는 일단 협착증은 그 뒤쪽에 있는 신경통로인 신경관이 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 황색인대라든지 디스크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면 신경을 압박해서 다리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이제 눌리게 되면은 신경통로가 좁아지니까 증상이 이제 아래 허리부터 쭉 내려가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작은 혈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협착증이 생기면 그 주위 혈관이 많이 자라나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통증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사진 수도파이프가 다 막혀 있는 거죠. 이렇게 협착증은 신경통로, 이분은 협착증도 있고 이렇게 전이증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척추관이 좁아져가지고 신경통로가 많이 막혀서 물이 아예 안 내려가는 상태를 협착증 보게 됩니다. 혈관이 많이 이제 자라는 건데, 협착증이 생기면 이 혈관 주위도 많이 그 충혈돼가지고 통증 양상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긴 거죠. 염증. 그래서 그 관절도 비우되고 인대가 비우되니까 통로가 삼각형보다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심관이 막히게 돼서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서로 보면 디스크가 일단은 맨 처음 휴관판이 돌출되는데, 이 디스크가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이 후관절에 황색인대가 부담이 되니까 두꺼워집니다.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은 뼈의 밀도도 저하되고, 그리고 뒤쪽 황색인대가 더 자글자글해져가지고 신경관이 막히게 되는 순서인데, 처음에는 디스크로 인한 것이 나중에 관이 좁아지게 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후관절이죠. 그래서 이 황색인대가 마지막에 좁아지는데 이 후관절의 비후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척추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협착증이 악화되는 자세는 있나요? 많이 여쭤보시죠. 그래서 테스트할 때도 보통 이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디스크는 숙였을 때 통증이 생기면 이제 디스크를 볼 수 있고, 협착증 같은 경우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많이 생긴다. 요통과 방사통이 생기면 협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관을 좁게, 통로가 좁아지는 자세가 협착증을 악화시키는 거죠. 허리를 이제 숙여서 다니는 그 꼬부랑 할머니들, 그래서 협착증으로 인해서 허리를 펼 수가 없게 되는데, 통로를 넓히려면 좀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숙이는 자세가 협착증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뒤로 젖히는 자세가 악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젖혀와서 뒤쪽 공간을 좁히거나 디스크의 압박을 늘리거나 하게 되면은 후관절의 인대가 자극되는 거죠. 협착증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자체를 뒤로 젖히는 자세는 척추관 협착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몸에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앞쪽을 숙이게 되면 디스크 앞쪽이 좀 줄어들게 되고, 뒤쪽을 젖히게 되면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착증이 더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자세가 이제 협착증이 악화되는 자세죠. 이랬을 때 허리가 너무 아프고 엉치가 많이 저리고 하면은, 아, 신경관이 내가 좁아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무실 때 푹신한 매트리스나 침대를 사용하게 되면 협착증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전운동, 뒤로 젖혀주는 거죠. 맥켄지 운동 같은 것을 했을 때 다리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무거운 물건 많이 들고 허리를 자주 굽혔다 폈다 할 경우, 그리고 숙인 상태로 오래 일을 하는 경우도 협착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허리 통증만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 자체를 좀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맥켄지 운동이거든요. 이런 운동해서, 물론 등 근육을 강화할 때 이런 운동은 상당히 도움됩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통증을 너무 유발한다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협착증 환자한테는 맥켄지 운동은 통증이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숙여서, 이렇게 숙여서 뭔가 일을 하거나 세수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그 일직선을 유지해주고 무릎이 좀 굽혀져가지고 만곡을 좀 유지해주는 것이 협착증 환자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협착증의 간헐적 파행. 협착증은 신경관이 좁아져가지고 간헐적 파행이라는 것이 잘 못 걷는 것입니다. 가다가 쉬었다는 반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굽히는 자세를 통해서 협착증이 해결되긴 합니다. 증상이. 그리고 굽히는 자세가 그 습관화될 것 같은 경우는 뒤쪽에는 근육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업무 중에는 한 30분 정도 앉아서 일하시게 되면 5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시고 허리를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협착증에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정의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요소들이 협착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비만한데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데 혈압이 있는데 협착증에 영향을 미치나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보시면은 체중의 증가 그리고 그 당뇨, 혈압 자체는 영향을 주는데 이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은 디스크의 퇴행도 빨리 되게 된 거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배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신전이 가해지고 척추관 자체를 더 좁아지게 하는 거니까 비만 자체가 영향을 줄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 신전역이 더 진행되는 거고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지탱을 한 디스크에 부담이 되겠죠. 통증이 많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도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공급에서 일시적으로 통증도 악화되고 당뇨 같은 경우도 이 주위 혈관이 그 위치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전신순환 저하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에서는 혈압 당뇨가 더 악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40, 90 혈압 및 당뇨 같은 경우도 이제 혈관이 많이 가지 않게 되고요. 신경 및 혈관 자체도 이렇게 비우되게 되면 관이 좁아지게 되면 척추 협착증도 악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주하고 흡연에 영향을 미치나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음주하고 흡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술 자체도 칼로리가 높죠. 안주도 많이 먹게 되고 하면 복부 비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부 비만 생기면 염증도 잘 가라앉지 않게 되고 술을 이제 서서 잘안 먹죠. 앉아서 장시간 뭐 저녁에 뭐한 5시부터 먹으면 밤새 먹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시간 이상씩 계속 앉아 있으면은 그 자세 자체가 척추에 무리가 되고 또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영양분,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간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척추 자체에 그 피가 잘안 갑니다. 그러면은 말초 혈관 및 피부 혈관도 나쁘게 되고 척추에 가는 혈관이 간에 쏠리게 되니까 협착증이 악화되는 거죠. 결국은 술은 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계속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분만 상하고 척추광도 망치고 협착증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술 마시면 왜 염증이 그 심해질까요? 보면 이제 몸에 들어가서 혈관이 이제 팽창시키면 흐름이 빨라지고 혈관 팽창시켜서 염증 세포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염증인 상태 술을 마시게 되면 염증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 그 다른 염증 세포를 좀 악화된 걸좀 막아줘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 효과를 볼수 없고 더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염증 그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담배는 말초 혈관에서의 혈액순환도 방해하고 이게 혈관들이 수축이 자주 반복될 경우 회복이 그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니코틴 타르 자체가 우리 디스크 퇴행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류,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세포 손상도 오고 혈액순환이 감소되면서 척추에 가는 혈액을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피떡 같은 게 생긴 거죠. 이게 뇌에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 폐로 가는 폐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척추에 나는 혈관 쪽으로 이제 막게 되면 이제 협착증도 유발이 되게 됩니다. 흡연은 일시적으로 뭐 근육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인 하나, 뭐전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척추의 퇴행화는 빠르게 진행시키긴 합니다. 그리고 담배로 혈액순환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수면장애도 생기고 아침에 요통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였죠. 술, 담배를 많이 같이 하시는데 음주 같은 경우도 혈관 자체에 이제 간 쪽으로 많이 혈액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척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허리가 많이 안 좋다 하면은 금연, 금주, 흡연도 피하고 술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단 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 엑스레이로 협착증 진단받았습니다. MRI
피선을 찍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들 많이 여쭤보시죠.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 MR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엑스레이는 척추뼈의 구조적인 이상, 뼈 자체가 낮아지거나 짜부러들었거나 이런 거 보는 거고, 전방전이 지금 밀려있는 거 볼 수 있고, 골절도 볼 수 있죠? 이런 거 볼 수 있으나 근육 전혀 안 보입니다. 인대 볼 수가 없고요. 신경관, 신경관의 크기를 옆에서 봤을 때 경추랑 요추의 추관공의 크기는 볼 수 있으나 중심관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모든 걸 진단했다, 이거는 많이 무리가 되는 그런 명면이고, 아까 말씀드린 추관공이 좁아진 정도 엑스레이로는 확인 가능합니다. 척추뼈가 밀려 있는 거, 전방전이 증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고요. 압박 골절, 이전의 골절인지 최근 골절인지 알 수 없으나 골절된 명면은 보이고, 디스크가 달아 있는 것도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측만증 이렇게 척추 측만이 심한 경우도 엑스레이를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분리증입니다. 척추가 밀려 있는데 척추체 자체 뒤에 끊어져 있는 그런 병변이 있는 경우 엑스레이로는 진단 가능합니다. MR로는 그러면 이제 협착증의 정도, 그 신경의 압박 정도, 그 척추뼈 문제인 이제 협착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고, 최근에 부러졌는지 과거에 부러졌는지에 대한 진단도 MR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여부, 유착 여부, 디스크 재탈출 여부 등등 모두 MRI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핵 및 농양이 있는 병변입니다. 이거 MR 직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터져 내려간 거, 엑스레이로 이런 거 전혀 볼 수 없습니다. MR로만 진단해 볼 수 있고요. 이거 재발성, 수술했는데 다시 터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MR로만 진단해 볼 수 있고요. 척추 신경 낭종, 이런 거는 이제 엑스레이 전혀 안 볼 수가 없죠. 신경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MRI 찍어봐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래에서 많이 오시죠? 허리는 안 아픕니다. 다리만 저립니다. 관절로도 많이 갔는데 신경과로도 많이 가고, 협착증인가요? 물론 다른 과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저린 경우도 꽤나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 아픈 환자 절반, 그리고 협착증이 있다고 반드시 허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절반은 이제 허리는 안 아프시겠죠. 간헐적 파행, 가다가 쉬었다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 및 다리 저림 증상이 있어야 협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는데, 저린 게 이제 디스크가 most common, 제일 많습니다. 허리 협착과 디스크, 퇴행성 병변 제일 많고, 암 있는 경우나 농양 있는 경우, 혈종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제일 흔한 거를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헐적 파행, 아까 쉬었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죠. 병원 내원했을 때 요통보다는 다리 간헐적 파행, 다리 저림, 감각 이상 곳들이 생길 수 있는 게 협착증입니다. 60대 이상 발병률이 높고요. 선천적으로 관이 좁은 환자, 물려받은 관 자체가 좁은 환자들은 20, 30대에도 협착증이 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저림 및 간헐적 파행으로 내원하셨을 때 MR로 협착증을 반드시 내려볼 수 있고요. 엑스레이는 좀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저림이 심해지고 소변 대변 조절이 안 된다, 빨리 가야 됩니다. 마미총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척추 전문의한테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보겠습니다. 치료. 협착증 수술해야 되는 경우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수술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여쭤보시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존치료를 석 달간 했는데도 걷는 거리가 계속 이제 효과가 없다. 저희 모친은 한 10m 걸으면 쉬었다 가셨거든요. 수술받기 전에. 그리고 사지의 저림감, 마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발목이 좀 안 움직인다든지, 보행장애, 아예 걷는 게 힘든 경우죠. 배뇨배변, 요거는 이제 마미증후군, 마미총증후군 수술을 검토해야 돼요. 요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척추수술 검토해야 되고, 하지 마비가 온다, 다리가 막 힘이 좀 떨려서 잘 못 걷는 경우죠. 그 배뇨 배변 장애 있고, 5m 이상, 5m는 좀 뭐 10m든 뭐 30m 어쨌건 파행으로 해서 걷는 게 힘들어지고 근력 저하, 석 달 이상 치료했으면은 더 이상 보존 치료를 계속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가 가시는 게 이제 간헐적 파행의 그런 모습이 있고요. 척수신경, 마미증후군, 요게 이제 척추 내려가다가 5번과 17번 쪽 마미총 이렇게 갈라집니다. 말꼬리처럼 생겼다고 마미총인데 마미신경총이 눌린 경우가 있고요. 이게 디스크, 협착증, 골절로도 생길 수 있고 종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미증후군 치료법은
후궁을 제거하는 감압술이 가장 보편 치료죠. 디스크는 디스크까지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배뇨배변장애는 무엇인가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마미총은 방광 직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왜 그러냐면 이제 2번부터 천추 5번까지가 대소변 기능을 장애하는 그 신경인데 그쪽에 아래쪽 병변의 협착으로 인해서 마미 신경이 압박되면은 이런 대소변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별 생각 없었는데 배뇨 배변 횟수가 막 갑자기 늘거나 조절되지 않거나 골반 주위가 감각이 좀 둔해지고 소변 볼 때도 회음부 쪽에 이상감각이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전문의 찾아오셔야 됩니다. 마미 신경 이렇게 가다가 이쪽은 좀 한바닥 한가도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금 말꼬리처럼 막 내려가는 거죠. 이쪽에 대소변 신경을 장애하는 마미 신경 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장 이 항문 주위로 감각이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느낌 만졌을 때 느낌도 이상하고 전혀 감각이 없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응급 환자 응급실에 왔을 때 이런 리플렉스 테스트를 하면서 진단하는 건데 결국은 본인이 느꼈을 때도 이상한 감각이 있으면은 척추 전문 파트로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카우더 에키나시스 마미총 증후군이죠. 배뇨 장애, 배변 장애는 협착증으로 발생하는 것이 뭐 디스크나 다른 것도 생길 수 있긴 한데 주의를 요해야 되고요. 척추 수술 이후에 마취 수술 이후에 그리고 수술 이후에 디스크 그리고 전립선 노화로도 배뇨 배변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원인을 빨리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그냥 보존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한 병변을 확인하는 것도 일반 외과랑 신경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정형외과 같이 있는 병원을 내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진단은 저희는 이제 48시간 이내 수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딜레이 시키면은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술 말고 관리법과 운동법입니다. 일상생활할 때 취침할 때 자세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외래에서 많이 여쭤보시죠. 보면 요리 배꼽보다 약간 낮은 편의 조리대를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숙여서 하게 되면 허리가 좀 안 좋고요. 세탁할 때도 허리 높이 정도의 받침대 올려서 너무 숙여서 막 세탁물을 꺼내거나 하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되겠죠. 운전할 때는 골반 안쪽이 약간 들어가는 자세를 취하고 수면은 약간 새우처럼 새우등처럼 말게 하거나 위로 누울 때는 쿠션이나 방석을 무릎 밑에 받쳐놓고 수면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로 이제 그 요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림질할 때도 높이 빨래통은 이거 자체보다 조금 높여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운전은 이제 엉덩이 쪽이 완전히 들어가서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착증 환자에게 적합한 신발, 가방, 음식, 비타민을 알려주세요. 외래에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신발은 그 발끝이 자유로운 디자인. 발이 너무 발볼이 좁거나 하이힐, 샌들은 피하고 신발 끝에나 이제 벨트가 달린 것이 뭐 협착증 환자에 스프링 있는 신발이 있더라고요. 뭐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협착증 환자에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에 쿠션감을 좀 덜 주기 때문에 협착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가방은 한쪽으로 이제 멋스럽게 한쪽으로 매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배낭을 메고 등을 맬 때 약간 구부리고 살짝 구부리고 다니는 것이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깨끈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좀 붙여서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답니다. 이런 신발이 있습니다. 스프링 달린 신발 이게 실내 실외에서 다 착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방도 약간 숙이고 좀 밀착시켜서 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도움이 되고요. 우유, 멸치, 해조류, 두부, 낫또 척추에 도움이 되는 거고 추간판을 구성하는 데 성분이 도움이 되니까 낫또가 일본 음식이죠. 그리고 추간판 자체에 구성하는 성분은 이제 콜라겐 이제 소, 돼지를 힘줄이나 안심이 있고 콘드로이틴, 마 버섯, 엘라스틴은 요것도 힘줄과 연어, 정어리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아욱과 뭐 생선을 좀 잘 드시면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제 산성화돼서 그리고 미네랄 꺼내고 이것이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 거를 좀 섭취를 줄여야 되고 그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 자체가 빠져나가니까 척추
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뼈하고 치아에 있는 칼슘을 꺼내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약해지면은 협착증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척추 건강에는 단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척추 협착증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수술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리한다는 거는 이제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는 것도 1번인데 MR 자체를 내가 수술까지 버티다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평소 허리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 습관을 자제하고 건강한 운동을 지속하면 퇴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식습관과 약물 섭취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응급상황. 우리가 만비청 증후군이죠. 그런 경우는 수술 요구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추협착증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 정의, 요인, 진단, 치료, 예방, 운동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